안녕하세요. 방랑자 대만 설명서 채널입니다. 오늘은 산디아오링 스테이션이라는 곳에 내려서 여기도 좀 오지라고 볼 수 있죠. 일반 여행객에게는요. 하지만 이곳은 그 스펀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핑시선을 많이 타고 가시잖아요. 그곳에 가다가 있는 산디아오링 역입니다. 대만 오지 탐험이라고 할 수 있나요? 하지만 이 길은 정말 멋집니다. 제가 오지라고 가는 곳이지만 항상 멋진 곳을 소개시켜 드립니다.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죠. 아시잖아요. 제가 좀 특이한 곳을 잘 다니죠. 오늘은 왜 또 이렇게 녹음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. 좀 센치해졌나요, 혼자? 왜 이러니까 밖에 비도 안 오는데요. 화면을 보니까 비가 많이 오네요. 조금 찍은 지 좀 됐죠? 산디아오링 역에 내려서 루이펑역에서 타이페이역에서 루이펑역 오셔서 루이펑역에서 핑시선을 타고 스펑 가는 핑시선을 타고 산디아오링이라는 역에 내리시면 됩니다. 허우통 역 다음이죠. 이곳에는 산디아오링 터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최근에는 굉장히 핫한 여행지입니다. 아마 한 1-2년 있으면 한국인에게도 좀 알려지려나요?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먼저 와서 선점하십시오. 유튜버시면 와서 저보다 더 멋지게 찍어서 올려서 몇십만 뷰, 몇백만 뷰 가져가십시오. 산디아오링이라는 곳입니다. 나피디는 여기 왜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나피디하고 유해진 씨하고 오면 제가 멋지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. 나피디 보시면 알려주십시오. 유해진 씨에게 돼요. 오라고. 삶의 좀 힘들을, 뭐 힘들까요? 이재용 회장인가요? 또 여기 오면 제가 이런 것도 좀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. 모르겠어요. 요즘에는 왜 저랑 전혀 상관도 없는 이재용 씨에게 연민이 생기죠? 잡소리 집어치우고요. 네.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, 보여드리는 곳을 따라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. 비가 많이 오죠. 평일입니다. 저 혼자 왔습니다. 가다 보면 이런 곳도 있습니다. 이게 뭐 카페인지 책방인지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습니다.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네요. 이 근처에 보시면 카페도 있고요. 괜찮습니다. 그거 가보세요. 휴일에는, 평일에도 요즘은 대만인들 좀 오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. 젊은이들에게도 핫플레이스고요. 좀 여행 좀, 자유여행 좀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핫한 곳입니다. 제가 근데 이곳을 가다가 좀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. 이따가 나옵니다. 제가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글에서 치면 맵에서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주소를 남겨드립니다. 한문으로만 된 주소는 제가 잘 안 남겨드리고요. 저희가 가는 거 아까 최종 목적지는 산디아오링 터널입니다. 그 터널이 좀 유명합니다. 계속 유명해지고 있고요. 기차를 타고 가다가도 볼 수 있는 곳인데요. 제가 방금 저 위로, 저 우측에 보이는 고가 위로 갔었죠. 저곳에 갔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. 그 터널이 이상하게. 제가 사실 한번 갔던 곳입니다. 다른 길을 통해서. 그래서 아, 왜 안 나오지? 이거 밑에 있나 보다. 그리고 다시 밑으로 걸어 내려온 겁니다. 근데 좀 이 길이 맞나 싶기는 했습니다. 가는데 좀 으슥하고 왜 이런 길이 나오지? 열심히 일단 따라갔습니다. 혼자 가는데도 좀 무서웠습니다. 남잔데도. 제가도 아마 무섭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, 여튼 좀 뭐 이런 숲길도 아니고 이런 이상한 곳을 계속 따라가니까 이런 찻길도 나오고요. 철길이죠. 이런 집이 나왔습니다. 왠지 이 길 옆으로 가면 나올 것 같아서
비가 억수로 오죠. 아주 그냥 쫄딱 젖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, 이 길이 맞나 싶지만, 일단 길이 있었습니다. 길이 있으니까 일단 계속 올라가 봅니다. 이쯤에서 아, 뭔가 잘못됐다 싶었습니다. 길은 있는데, 많이 좀 다니기 힘든 길로 변해 있더라고요. 아이나 다를까, 아까 왔던 곳입니다. 근데 이렇게 이제 지금 위험하니까 막혀 있는 곳입니다. 아까 왔던 곳입니다. 아까 그 고가 위, 이상한 곳으로 둘러둘러서 아까 일로 왔었는데 아닌 줄 알고 백해서 다시 왔죠. 아까 그 길로 그냥 계속 가시면 되는 겁니다, 사실은. 계속 가시면 됩니다. 아까 제가 처음 왔던 길로요. 그러면 이런 곳이 나옵니다. 이제 이곳이 제대로 된 곳입니다. 산디아우링 터널이죠. 다른 쪽으로도 올수 있습니다. 생각보다 아마 사람이 많을 겁니다. 주말에 오시거나 평일에 오셔도 사람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터널을 지나시려면 사전에 꼭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. 제가 그래도 등록을 안 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이곳에서 등록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번에는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다. 예전에 다른 좀먼 역에 내려서 무단역이었을 겁니다. 그때 와이프랑 같이 와서 자전거 타고 저 터널을 지났던 기억이 납니다. 저 지금 보이는 곳이 제가 내렸던 곳입니다. 오늘 내린 곳. 산디아오링역. 저기서 한 바퀴 쭉 돌아서 이렇게 온 겁니다. 저는 허우통 쪽으로 가는 겁니다. 허우통 마을 와보셨던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허우통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. 고양이 마을로요.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. 도착하면. 길을 쫄딱 맞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허우통 마을에 거의 다 왔습니다. 한 바퀴 도는데 제 생각엔 뭐 천천히 갔는데 한 시간 반, 두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. 푸싱 브릿지라고 되어 있네요. 허우통 마을에 있는 다리입니다. 여기는 허우통 여기죠. 또 길을 좀 잃어버려서 오히려 더좀 아드레날린도 좀 솟구치고요. 새로운 경험도 좀 했습니다. 허우통 마을을 예전에 좀 보여드렸죠. 그때는 말로써 제가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뭐 아마 다들 이제 좀제 스타일을 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. 이상한 것도 좀 많이 가고, 특별한 것도 많이 가고, 하지만 직접 가보면 다 좋은 곳. 아마 5년 정도 후면 정말 유명해져 있을 곳. 이렇게 고양이들이 많습니다. 여기는 허우통 마을입니다. 여기는 애들이랑 와도 좋고요. 정말 여기는 뭐 관광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. 고양이 좋아하시거나 안 좋아하셔도 돼요.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. 심심하시면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. 뭐, 돈 드는 거 아닙니다. 영상 제작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